제작진 소식이 하나 있어가지고.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지? 진짜? 아, 진짜? 뭐라고? 근데, 뭐야? 뭐야? 뭐? 어? 아니, 설마. 기사가 났어, 이게? 잠상을 하셨어요. 뭐라고? 기사가 났어? 네, 결혼식 갔어, 이게? 잠상을 하셨어요. 뭐라고? 기사가 났어? 네. 아니, 현빈, 손예진 형이 왜 가요? 초대받지 않은 지석진. 뭐야? 뭐야? 뭐? 현장에 야, 그나 결혼식 왜 갔어? 아니 왜 갔어? 형이 누구라는 거예요? 형 유튜브 찍으러 갔구나. 아, 형 미친 거 아니야? 형 장인 장모라는 건가? 나는 거기 결혼식이 있는지도 몰랐고. 어? 그날 내가 네? 일하러 갔어요. 왜 갔어? 아, 일하러 갔어. 내가 제가 현빈 씨, 손예진 씨 다 몰라요, 두 분 다. 진짜 말 봐요. 아니 근데 왜 갔어? 무슨 일을 해? 이런 촬영 갔어. 아, 진짜 너무 촬영 갔다고. 촬영을 막 그러면서 그냥 도둑 촬영하려고요. 우연찮게 만나는 척. 아, 미안합니다. 야, 근데 기사 난 게 웃긴다. 이상합니다. 아니, 초대받지 않은 지성. 아니 내가 촬영을 나왔는데. 아, 기자님. 아, 되게 억울하네. 아, 진짜 왜 가는 야, 거야? 나 그런데 다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몰래 보고 이러지 않아. 꾸미고 갔을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아, 이거 한 꿈 꾸미고 갔어. 이형 막 스타들 결혼식 다니는구나. 자존심 있지. 왜? 아, 초대받지 않은데 왜 가냐고요? 형 언니네 지석진이야. 지석진. 와, 야. 너무 속상하다. 아, 좀 초대 좀 해주지. 내가 결혼식 4시인데 11시에 갔는데 왜 이렇게 일찍 갔어? 아, 3시 50분 중간이. 왜 그래요, 형? 아, 진짜 왜 너무 떨어지게 왜 그래, 진짜. 형수님한테는 어, 결혼식 갔다 올게. 누구? 아, 손예진 현빈. 초대받지 못했어. 대단하다, 근데. 초대받지 못했어. 아, 근데 이거 메리자한테 아, 나 결혼식 가야 되니까 미용실 좀 잡아줘. 진짜, 진짜. 아, 너무 웃긴다. 너무...